왔어요. 14의 성은 뭐라고 해야 돼? 이것은 어떻냐고 물어보고 어떻다, 어떻지 않다 배운 겁니다. 오늘은 뭐 배웠어요? 예. 오늘은 학교에서 뭘 해라라고 얘기하는 거 배웠죠. 뭘 해라, 뭐 하세요 하는 표현 배웠습니다. 자, 먼저 어떠냐고 물어보는 거, 그것은 기니? Is it wrong? Is it long? 어땠어요? L-O-N-G. Long? 그러면 is it long은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비니? 그러면 그것은 길다는 뭐예요? Yes, Yes가 왜 it is. 필요합니까? 그냥 그것은 길다. 그래, 그것은 길다 말고요. 그냥 그것은 길다. It? It's wrong. It는 뭐 해주는 말이에요? It is. 오케이. 그럼 그것은 길지 않다는 뭐예요? No. No는 왜 필요합니까? 아니, 그것은 길지 않다 말고요. 그것은 길지 않다. It is wrong. It isn't long. 그러면 long은 무슨 뜻이에요? 긴,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어떤 시 앞에 뭐 있으면? 묻는 말이죠. 묻는 말입니까?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비동사 뒤에 뭐 있으면? 어떤 시 있으면 합쳐서 무슨 뜻이 된다? 어떻다가 된다 했죠? 오케이. It is long은 무슨 뜻이라 했을 뜻이에요, 그러면? 그럼 it은 무슨 뜻이에요? 네? 그거, is long은 무슨 뜻이에요? 길다. 얘는 무슨 뜻이에요? 긴. 이러니까 뭐 됐어요? 됐습니까? 예, is it long? 이라고 물어봤네요. 기냐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맞아. 그것은 짧지 않아. 이러고 있죠. 그래서 뭐? Yes, it is. isn't? 뭐, it is. 그 다음? It's not short. short 어떻게 써요? S-H-O-R-T. 오케이. 그래서 short는 무슨 뜻이에요? 짧은. 근데 왜 답에는 짧다라고 썼나요? 그러니까 짧다예요? 짧은이에요? 오케이.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그것은 짧다는 뭐예요? 그것은 짧다. It's short. 그것을 짧니? Is it short? 그것은 짧지 않다? It's not short. 오케이. 자, 계속해서 다음 표현. 최고냐? 라고 물어보네요. New? New? New는 그 무슨 뜻이에요? 새로운. 새로운.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New? 그랬더니, 아니야. 그렇지 않고 낡았어. No, it isn't. No, it isn't. It's old. It's old. Okay. No, it isn't. 뒤에 생략된 말. No, it isn't. New. 그렇습니까? Old는 그 무슨 뜻이에요? Already. 오래된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앞에 또 뭐가 보여요? 이런 거. 오케이. 그래서 합쳐서 어떻다가 됐죠. No, it isn't. It's old. 자, 계속해서 그것은 얇니? Is it thin? 이제 thin? thin 어떻게 써요? thin 어떻게 써요? T-H-R-U-N.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얇다는 뭐예요? It is. It.
뭐 it is 하면 안 돼요? It is. It is thin. 그러면 thin은 무슨 뜻이에요? 얇. 어떤 시 앞에 또 비동사 보이니까 요거 둘이 합쳐서 뭐가 됐어요? 얇다. 오케이. 그것은 얇지 않다는 뭐예요? 그것은 얇지 않다는 뭐예요? It's not thin. It is not thin 하면 되겠죠. Is it thin? 얇니? Is it thin? 그랬더니 아니야 얇지 않고 두꺼워. No, it isn't. 아이고, 아이고, isn't. 그다음 it's thick. thick은 어떻게 써요? thick. thick은 무슨 뜻이에요? 두꺼워. 두꺼운. 두껍다예요. 두꺼운이에요. 두꺼운이에요. thick book은 뭐예요? thick book. Yeah? thick book. 두꺼운 책. 그럼 얇은 책은 뭐예요? thin book. thin book.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긴? 긴? long. long. 짧은? Short. Short. 그 다음에 새로운? New. New. 낡은? Old. Old. 얇은? Thin. Thin. 두꺼운? Deep. 오케이. 그래서 얘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다 무슨 시예요? 어떤 시요? 네, 그러니까 문장 만들 때 이러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비동사가 계속 들어가죠. 오늘 배운 문장에 비동사 있었나요? am, is, are 있었나요? 오늘 배운 거에 am, is, are 있었어요? 없었어요? 오늘 배운 거 stand up, sit down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없었어요. 오케이. 왜 없을까요 오늘 배운 거에?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오늘 배운 거 잘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